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입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이두, 핀, 듀오듀오, 브이넷 중국 기업 실적 발표. 피트 이럴라면 왜 상장시킨 거야? 입니다. 10여 년 전인가? 우리나라에 중국 기업들 상장한다고 여의도에 막 호텔 빌리고 63빌딩 빌려가지고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 끼고 뭐 대대적으로 IR 하면서 중국 사람들, 바이어들 와 있으니까 뭔가 대단한 기업이 상장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떠들다가 지금 그 흑역사를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결국 대부분의 회사가 정말 엉터리. 그러니까 뭐 아무 실체도 없는데 재무제표랑 IR 자료에 아주 휘황찬란하게 뭐 우리나라 증권사도 한몫을 했죠. 자리도 내주고 전부 밀어주고 해가지고 와 꿈에 부풀었죠. 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중국에 안 가도 중국 기업을 투자할 수 있다. 그 난리를 피더니 거기서 다친 개인들의 지금 마음과 자산은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그렇죠? 그 당시에 기억나시는 거 몇 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 기업명도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배 만드는 회사였는데 뭐 20몇 척인가 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항구에 한 척도 없고 완전 죄다 사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자, 근데 지금 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 바이두, 핀듀오듀오, 브이넷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수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제가 문제지 전기차가 문제가 아니니 뭐 그거 가지고 또 왈가왈부 하는데 일단 파라시스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의견이 거의 통일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뱀하고 고양이가 싸우는 영상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누구 응원하나요? 뱀 응원하는 사람 있어요? 10명 중에 뱀 응원하는 사람 있어요, 유튜브에? 뱀하고 고양이랑 싸우는데 누구 응원하냐고요. 뱀하고 오소리가 싸우는데 누구 응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기를 응원합니다. 뱀을 응원하지 않고 고양이를 응원해요. 이건 그냥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평균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강론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파라시스 얘기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근데 독일 벤츠를 샀는데 왜 저런 파라시스야? CATL이면 몰라도. 라는 가정은 붙어 있지만 어쨌든 CATL이었어도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뭘 한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약간 무슨 50대 50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갖고 와서 메이드 인 뭐 저머니 메이드 인 US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1순위로 꼽는 사람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인데 우리나라 10여 년 전에 그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어이가 없어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금융계나 이런 게 정말 딱딱 뭔가 체계적으로 돌아갈 것만 같고 이성적일 것 같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도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보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인 것만 같은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만 같은 곳에서도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 굉장히 아름답고 친절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4대 시중 금융권에서도 몇천억, 몇조를 해먹고 3년 살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은행은 깨끗하고 은행원들은 친절하고 뭐 다가 되게 도덕심이 있고 저러고 갔잖아요. 지금 터지는 것들 보세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보니까 왜 중국 기업을 했냐면 이 초반에 한자가 많이 나와요. 그때 월요일에 잠깐 봤었죠. 한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월요일 날 장전에 핀듀오듀오가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요즘에 뭐 때문에 뜨고 있나요? 테무. 핀듀오듀오가 테무를 운영해요. 그 테무깡 하니까 이거 막 테무 갈 것 같잖아요. 핀듀오듀오가. 테무를 좋아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브이넷. 지금 화요일 날 장후에 브이넷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중국에서 저기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데이터 센터를 2, 30개를 중국 전역에서 이것도 그러면 데이터 센터라는 그 다섯 글자가 지금 가장 핫한 단어잖아요. 엔비디아 이꼬르 데이터 센터와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통해가지고 인공지능의 총화로 떠오른 지금 VNet이라는 회사도 중국 전역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니까 또 이 아이템이 혹하죠. 계속 10여 년 전 얘기를 한 거랑 계속 오버랩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10여 년 전에 그랬다고요. 여의도 고층 건물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중국 기업 엄청나게 좋은 회사인데 한국에 상장한다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이도 없죠. 중국에서 그렇게 내놓으라는 기업이 왜 우리나라에 상장합니까? 그렇죠? 황당할 지경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그 기업 다 없어져서 다 상폐당했어요. 그 상폐당했다고 뭐 개인 투자자들 돈 돌려주나요? 개인 투자자들 돈 다 땅에 묻혔습니다. 땅에 묻힌 게 아니고 그 중국 기업들 다 호주에 들어갔겠죠. 여기 하이다리오라고 이제 이 회사도 있는데 이건 약간 홍콩계니까 뭐 빼고 어쨌든 한자 들어간 게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바이두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일단 바이두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이두, 텐센트, 핀디오디오 이 정도는 지금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그 정도 네임밸류 있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상장한 회사는. 그 정도도 아니었는데 그 대대적으로 그 오히려 더 떠든 거겠죠. 자, 바이두의 실적을 볼까요? 바이두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일단 인터넷을 그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그 구글이나 네이버의 다 수익 모델이 처음에 뭔가요? 맨 처음에. 뭐 요즘에 핀테크니 웹툰이니 뭐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니 한다고 하는데 최초에 구글하고 네이버가 뭘로 돈을 벌기 시작했나요? 이 맨 페이지, 흰 페이지에다가 너네 여기 땅 와서 구경 광고해. 광고비 받은 거죠. 우리 여기 인기 많은 땅이니까. 그렇죠? 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깔고 시작하는 거죠. 바이두도. 지금 바이두 코어라고 나온 게 일단 이거 보죠. 매출액이 플랫입니다. 4.7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2023년도 2분기 실적. 바이두랑 텐센트 홀딩스가 뭐 거의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 혹은 뭐 게임 공급업체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순이익 755 밀리언 달러 나왔는데 5%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ADS, per ADS, 이거 왜 ADS냐면은 중국 기업이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예탁증서로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 미국 은행에 예탁증서를 맡긴 상태로 그 보증으로 상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메리칸, 미국에 상장됐으니까 아메리칸 예탁증서라고 AD라고 하는 거예요. 아메리칸 예탁해서 주식 시큐리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브라질에 상장되어 있다면 BDS겠죠. 뭐 그런 식으로. 중국 기업이 브라질에 상장되어 있다. 그럼 브라질 B로 해서 BDS겠죠. 어쨌든 미국 주식 한 미국 주식 미국 예탁증서 주식 한 주당 2.07달러 6% 정도 상승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거를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7%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일회성 수익이 발생됐었다는 얘기죠. 일회성을 제거해버리니까 진짜로는 마이너스였다. 주당 순이익이. 바이두 코어라는 이 부분이 80% 가까이 차지합니다. 이게 바로 네이버랑 구글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바이두 우리 여기 인터넷 플랫폼 인기 많으니까 너네 여기 와서 광고해서 광고주들이 이제 막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맨 윗단으로 올라가야지 자기 물건 많이 파니까 광고비 많이 지급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면은 얘도 그냥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아이치 얘네는 그러니까 중국은 전부 뭐 저기 뭐 톡이라던가 인터넷이라던가 동영상 플랫폼이라던가 다 자기네 거잖아요. 텐센트의 위챗 쓰고 이 지금 OTT도 넷플릭스가 아니라 아이치이예요. 근데 아이치가 마이너스 5% 났잖아요. 아이치도 21.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치, 틱톡, 뭐 위챗 다 자기네 걸 키워가지고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넷플릭스를 이겨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돈을 엄청 꽂아주면서, 그렇죠? 가입자 데려오면 돈 엄청 주죠, 틱톡. 그렇죠? 친구들 데려오면 막 15만 원씩 줘버리죠. 3명 5만 원, 5만 원, 5만 원 해가지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 빼가는지 안 빼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치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하이라이트에 보면은 뭐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일단 여기 MAU라고 게임이라던가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접속한 사람. 월간 활성자 수라고 MAU라고 먼스니까. 그래서 지금 703밀리언이 나왔으니까 요게 7억 3백만 명입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7억 3백만 명인데
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를 했습니다. 뭐 중국의 인구를 따지면 그렇죠? 7억 300만 명 중국 인구 포함해서 뭐 그렇죠? 이게 국내 해외랑 나와 있지는 않는데 대부분 또 중국이겠죠. CATL처럼.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코어, 바이두 코어라고 이 지금 저기 부분입니다. 광고 부분이고 여기가 지금 또 새로운 부분이죠. 아폴로라고. 이거 또 뭐 닐 암스트롱이 부러웠나? 아폴로를 지금 땄는데 이게 자율주행이에요. 마치 구글을 따라가는 것 같죠. 구글이 웨이모로 자율주행하고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아폴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매출에 뭐 자율주행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신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자율주행에서는 이 여기 지금 바이두의 아폴로가 탑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흐름 같은 경우, 구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네이버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뭐 구글에 가깝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매출액은 정체를 했고 진짜 이익을 따져봤더니 일회성 비용이나 수익을 제거해버리니까 진짜로 마이너스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어닝스 쇼크죠. 8월 21일 지난주에 이게 바이두가 먼저 포문을 열었고 이번 주에 핀디오디오랑 브이넷 이런 것들 실적 발표했는데 하거나 할 건데 지금 4.69 빌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4.67 나와서 일단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쇼크가 나왔고요. 서프라이즈 쇼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은 뭐 저기네요. 일단 서프라이즈 나왔네요. 2.55달러가 예상됐는데 2.89 나왔고요.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뛰어넘었어요. 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자, 131.65가 평균인데 지금 주가상으로는 여기서 무려 52.69가 올라야 시장의 평균 목표 주가에 도달되거든요. 한참 남았어요, 지금. 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의견은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스트롱 바이거든요. 의견은 일단 9바이에 1홀드. 네, 스트롱 바이가 나왔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은 그냥 쭉쭉쭉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 실적 발표 이후에도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기대에 부응했다 요 정도 수준으로 움직임이 없었고 계속 채널 상단과 하단을 타고 쭉 내려가고 있죠. 이 모습이 뭐 주봉 월봉에서 좋다면은 이게 단기 조정으로 생각이 되겠는데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월봉도 흘러내리고 있네요.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2022년도 중 말이군요. 2022년도 말에 요 급등했던 그 밑바닥 자리 거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그렇죠? 저점 테스트를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 저점을 깨면은 밑 단계로 한 단계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월봉으로 봅시다. 저게 최종 저점인지 아니면 저점이 더 있는가? 거의 최종 저점이네요. 그렇죠? 2013년 그리고 2015년도에 꼬리 단 부분도 있고 2020년도 코로나 때 꼬리 단 부분, 2023년 아까 2020년도 말 아까 주봉에서 본 부분 지금 거의 다 그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거의 뭐 10년째 지금 저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여기 다시 테스트 갑니다. 여기 만약 깨지면 아까 그 무슨 50% 목표 주가에 스트롱바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이두가. 그렇죠? 여기 깨면 뭐예요? 2013년부터 거의 10년의 역사 동안 많은 어떤 경제적 위기가 있었잖아요. 거시경제 위기가. 그때보다 지금 더 나쁘다는 거죠. 지금 경제가 더 나쁘진 않잖아요. 누가 지금 코로나라던가 지금 이전에 2018년 뭐 유럽 금융위기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자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체의 문제.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문제라는 것이다. 바이두가 주가가 이러고 있다. 몇 개 또 보겠어요. 이번 주에 나오거나 이제 나올 것들. 핀디오디오는 발표를 했고 이제 브이넷도 발표를 할 건데 핀디오디오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핀디오디오랑 브이넷은 차트로만 쭉쭉쭉 보고 넘어갈 거예요. 시간 관계상. 자, 주봉 보겠습니다. 개파락 이만큼 떨어졌네요. 실적 나오고, 그렇죠? 월봉 봅시다. 자, 그나마 얘는 났어요. 테무가 지금 아마존 잡겠다고 엄청 공격적으로 마케팅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올랐는데 결국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 월봉이죠. 지금 네, 지금 여기에 지금 50개월 선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야, V넷입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회사죠.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봉 월봉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아, 네. 네. 월봉 보게. 월봉 봐요. 주봉 필요 없어요. 자, 월봉 보겠습니다. 이 봐요. 이런 차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상패 예상 차트. 아시겠죠?
데이터 센터 해가지고 혹해서 하면 안 돼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양홀딩스가 없어졌군요. 이양홀딩스 그림을 몇 개 준비했었는데 그 이 몇 년 전에 이양홀딩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양홀딩스 뭐 드론 만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한강 너머로 드론 보내는데도 그 지금 뭐 논란이 되었었잖아요. 왜 서울시에서 저걸 쓰고 있느냐. 울프팩 리서치라는 공매도 리서치에서 거기를 지금 저기 갔잖아요, 몰래. 그때 어떻게 됐어요? 본사에 있는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거기 어디였어요? 거기 그림에 있었는데 호텔이었어요, 호텔. 그리고 거기 연구소라고 찾아갔거든요. 연구소라고 찾아갔는데 직원이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연구소인데. 그리고 한번 논란이 됐거든요. 야, 이게 과연 세계적인 드론을 만든 회사가 맞는가? 그래서 이양홀딩스의 주가 안 보셔도 되는데 V넷이랑 똑같아요. V넷 월봉 차트랑 이양홀딩스 월봉 차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맨날 해리스 트럼프가 싸우고 무슨 중국을 맨날 밀어내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빨아먹고 튀는 먹튀를 하려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왜 상장시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거는 지금 솔직히 ATTS, MTS 거기 공간 낭비 아닌가요, 이거?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미국에서 안 일어나느냐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뭐 이양홀딩스는 드론에 있죠. 바이두는 자율주행에 걸쳐 있죠. V넷은 데이터 센터에 걸쳐 있죠. 자, 이 단어들만 뜯어보세요. 드론,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 있죠. 자율주행. 야, 지금 완전 4차 산업혁명에 나오는 정말 화두의 단어들이죠. 그런 거에 꽂혀서 투자하면은 결국 10년 전에 그 여의도 금융 투자 설명회에서 꼬셔가지고 중국 기업에 투자했다가 지금 다 패망한 그런 지금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 도대체 왜 자본시장에서 퇴출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뭐 내가 우리가 강대국이니까 자본시장에서는 자율적으로 뭐 이렇게 뭐 미덕을 베푸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드평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굳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사야 돼? 진짜?